예수님이 기다려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힙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친구들, 여기에 짠! 큰 별이 있네요. 아주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 밝은 별을 두셨대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밝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대요.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왕이었어요.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큰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별이었지요. 그래서 그 별을 본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어요. 그들은 걷고 또 걷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때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응?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뭐? 헤롯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어요. 선지자가 기록한 걸 보니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헤롯의 그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도착했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일어나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안전한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안전한 때가 되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요셉은 그대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큰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말이에요. 그날의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큰 별을 따라서 걷고 또 걸었던 그날처럼 우리도 그 걸음에 단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